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물가 인상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며 코로나 지원 대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섰습니다. IMF는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4% 안팎에서 유지되다가 내년 말에나 정부 목표치인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봉쇄 영향이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화를 권고하면서 코로나19 지원금 대상을 좀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나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범위에 있을 때에만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수위는 최근 코로나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수요일 날 최종안을 특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추경 관련된 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최종 발표 안에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경 규모와 방식에 따라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채 발행으로 연결이 되면은 아무래도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추경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가와 재정 부담 때문에 추경 규모는 당초 50조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35조 원 선이 거론되고 있지만 코로나 지원금은 축소보단 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인아입니다.